네. 다음은 탄원서 낭독입니다. 전 북한군 여군 대위였던 김춘혜 씨가 낭독하겠습니다. 김춘혜 군사위원님은 부디 앞으로 나오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. 이제 이 자리에서 낭독되는 탄원서는 국민전 전체 지휘관 및 380명의 전투원들이 서명하였으며 본 탄원서는 행사가 끝나는 대로 김성민 대표 및 군사위원들이 국방부로 가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탄원서 낭독이 있겠습니다. 탄원서. 김정일 독재 통치하에서 목을 연 삶을 살아온 우리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의 품에 안겨서야 자유의 귀중함을 알았고 진정한 조국을 찾게 되었습니다. 피로써 찾은 우리의 자유, 목숨 걸고 찾아온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다름 아닌 우리가 지키고 빛내가야 할 고귀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? 또한 김정일 독재 정권하에서 무참히 짓밟힌 우리의 과거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피부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. 이번 북괴에 의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폭격을 바라만 보아야 했던 우리의 가슴은 그 때문에 더욱 미워 터지는 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님, 그리고 국방장관님, 우리 탈북민들이야말로 북한의 대남 조카 야욕에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무거리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국방의 의무가 절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우리 탈북민들이 조국에 대한 양심이며 의무라고 믿고 있습니다. 하기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를 받는 탈북민 특별 예비군 설립과 검증된 탈북민들을 이 편을 지켜줄 것을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 간곡히 탄원합니다. 2010년 12월 13일 북한인민해방전선 지휘관 및 소병자 일동. 자리에 차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